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 안산 물안저수지 가는 쪽에 화정천 끄터리 쪽에 시골밥상이라는 산속에 있는 그 밥집인데 메뉴가 다양하게 있고 맛있어요. 일단 시골 밥상 말 그대로 반찬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또 맛있게 오늘 또 먹어보겠습니다. 밥도 이렇게 바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퍼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게 돌솥 아니야? 돌솥 그런 식이죠. 밥을 이렇게 뜬 다음에 물을 따르면 또 누룽지처럼 먹을 수가 있어요. 밥이 모자라면 또 공깃밥을 달라고 하면은 공깃밥도 주고. 이렇게 놔두면 이제 이거는 누룽지식으로 먹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고도 이거 맛있다. 맛있어? 고추 먹을래? 반찬 진짜 맛있어. 근데 여기는 방도 있고, 저기 물살이 안 지는 데도 있으니까 또. 뭐지? 여기 쭉 가다 보면 다 주말 농장이잖아. 여기 앞에도 그렇고, 그지? 근데 나 옆에 커피숍도 있고, 밥 먹고 커피 마실 때가.
고기 좀 먹어. 응. 반찬 먹기. 반찬이 많아서. 진짜 맛있다. 밥을 더 달라고 했다. 언니 방송 중이야. 나중에 할게. 이거 맛있어요. 그림처럼 나와, 당신이. 앞에 풍경이 장난 아니라서 당신이 예쁘게 나왔어. 자기야. 그렇게 맛있어? 응. 상추들이 날라대냐? 병원 가는 것 때문에 여태까지 안 먹어서 배고프지. 진짜. 나도 배고프더라. 검사만 아니면 먹고 싶었는데. 밥 다 먹었어. 또 먹을 거야? 또 먹어야지.
잠깐만. 이거 맞춰봐. 응. 나 누군지 다 안 먹어. 싫어? 응, 잘 먹어. 또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풍경 좋은 곳에서 아주 맛있게 먹고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 근처에 사시면은 아시는 분은 많이 알아요, 여기. 그래서 한번 모르신 분도 한번 와서 먹을만 하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잡숴보세요.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